자,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귀한, 귀한 분 모셨습니다. 아, 예. 네. 우리 그 전해철 분장연구소 좀 대표님으로 계시죠? 네. 예. 전해철 분장연구소 박영아 대표님을 모시고, 예, 유튜버를 위한 초간단 분장법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분장연구소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예출 분장연구소는 네, 네. 우리 저기 저희 스승님의 조남이십니다. 아. 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그동안 쭉 해오시다가 돌아가시면서 제가 이제 물려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 전예출 선생님은 우리나라 분장에 네. 맨 처음 시작하신 분. 아, 1세대이시네요? 예, 네, 1세대입니다. 예. 1세대고, 분장사로서, 이제, 뭐, 처음 이제 시작하신 분이라고. 그러시군요. 아, 유명하셨나요? 네, 우리 쪽에선 이제 유명하셨죠. 네. 아. 처음엔 배우를 하시다가, 아, 배우? 네, 배우를 하시다가, 그때는 이제, 뭐, 이제 분장을 다 이제 본인들이 이제 하셨대요. 아, 네. 그러시군요. 맨 처음에 이북에서 이제 오셨는데, 북한에서 이제 학교 선생님을 하시다가 학교 뭐 이제 동아리로 연극 활동 하시고 이러다가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배우 이제 활동을 하셨고요. 아. 국립극단에도 이제 계셨어요. 극단 네. 출신이군요. 네. 네. 네, 이제 계셨는데 자작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분장이 다 필요하고 선생님이 워낙 이제 이게 손재주가 좋으시니까 옆에 사람이 자꾸 부탁을 하니까 이제 자꾸 해주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분장으로 전환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럼 이제 박영아 대표님께서는 좀 몇 세 때부터 시작하셨나요, 분장을? 제 보편적인 나이로 봐서는 조금 늦은 나이에요. 20대 후반에. 아이고, 네, 벌써 오래되셨군요. 네,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는 북한에도 한번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평양을. 이름 없는 이제 스타로 알려져 있고. 우리 그 박영아 대표님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네, 뭐 네. 이제 소개라 할 것도 없고요. 네. 저는 항상 이제 무대 뒤에 있는 배우기 때문에 제가 영화나 뭐 이제 방송이나 이제 다른 분장도 많은데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무대를 좋아합니다. 아, 무대 분장을 주로 하시나요? 네. 네,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것이 무대다가 보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방송 쪽은 편집이 있죠. 네, 예. 이제 좋은 거는 이제 살리고 나쁜 거는 이제 자르고 해서 뭐 편집을 이제 해서 좋은 영상만 쓰는데. 무대는 그게 아니죠. 네, 이제 한 번 실수는 영원한 실수로 이제 끝나는 그러시네요. 겁니다. 네, 그래서 편집이 없죠. 네, 편집이 네. 없죠.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관객하고 직접 바로 이제 소통을 하고 이제 호흡을 하는 이제 그런 긴장과 이제 그런 스릴이 이제 있죠. 네. 그래서 저는 무대를 좋아합니다. 아, 무대. 네. 네, 무대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셨군요. 그러면 요즘에 유튜버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튜버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고 누구든지 다 유튜버가 될 수 있는데 그 분장에 대해서 잘 몰라요, 유튜버들께서. 어? 그럼 왜 분장을 해야 될까? 저도 사실은 몰랐거든요. 왜 유튜버들이 분장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그 분장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 타고난 것이 다르니까 이제 유튜버 하시는 분들은 기계를 잘 만지시고 저 같은 경우는 기계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잘 못합니다. 예. 대신 저는 이제 이게 뭐 만지고 만들고 이제 하는 것이 저한테 맞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이제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누구든지 영상이나 이제 제3의 어떤 매체를 이제 받게 되면은 분장이라기보다는 간단한 화장 정도는 필요해요. 필요한 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이 보이려면은 반드시 조명이 있게 되죠. 네. 뭐 이제 자연 이제
밖에서는 자연광이 될 거고 실내에서는 조명이 이제 있게 되는데 예. 조명이 있으면은 조명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물체가 보이게 되죠. 아, 예. 물체가 보이게 되는데 그 조명이든 아니면 자연광에 이제 사람이 서게 되면은 직접 얼굴로 봐서는 얼굴이 그대로 보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보면은 그 난반사가 됩니다. 얼굴이. 아, 예, 그래서 예, 이제 나온 곳은 더 나와 보이고 들어간 곳은 더 들어가서 어둡게 보이고. 아, 난반사 현상이 난다. 네, 누구든지. 네, 그렇죠. 아, 영상으로 네. 나타날 때는. 네, 그래서. 카바가 돼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근데 봐서 이제 괜찮은 얼굴인데도 이 메이크업을 안 하게 되면은 오히려 훨씬 더 못생긴 얼굴로 나올 이제 그런 우려가 있죠. 반드시 네.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메이크업이라는 것은 이제 메이크업의 정의는 그냥 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지금 현재 얼굴보다가 나은 얼굴을 만드는 것이죠. 아. 예.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분장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에 따라서 뭐 이제 20대 이제 예쁜 아가씨도 80대 이제 그 할머니로 이제 바꿔라 이러면은 그렇게도 하고 뭐 캐릭터에 따라서 노트르담의 꼽추처럼 이제 그런 조금 이제 불구자도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보편적인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지금 현재 얼굴보다 나은 얼굴. 그럼 네. 예를 들어서 아까 20대가 80으로 더 바뀔 수 있다고 그랬는데 네. 예를 들어서 60대라든가 50대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20대나 30대까지 젊어지게 하는 분장법도 있나요? 아, 그거는 어렵죠. 이제 어렵나요? 네, 어렵고 성형으로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네, 불가능한데 단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특수분장이 있습니다. 특수분장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거죠? 네, 특수분장은 이제 그 사람의 이제 그 이미지를 뒤로 20년, 30년 전으로 돌려서 이미지를 바꿀 수 있다 이거죠? 네, 돌려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특수 이제 그 폼으로 이제 피부 이제 인조 피부를 이제 떠서 그게 가능하군요. 예, 가능한데 그건 특수 분장이라야 가능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뭐 특수 분장이 또 전문가시니까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아주 많이 이제 필요하진 않아서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러면 또 이제 이건 이제 유튜버라든가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분야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코가 좀 죽어 있다든가 얼굴에 네. 광대뼈가 좀 나와 있다든가 이마가 나와 있다든가 또 사각턱이다든가 이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좀 약간 있는 분들은 분장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한지 이제 궁금하거든요. 네, 물론입니다. 어느 정도 커버가 될까요? 커버가 이제 욕심만큼은 안 되고요. 네. 뭐 이를테면은 이제 이제 정삼각형의 얼굴이 이제 있다. 이제 이러면은 그 정삼각형을 자르려면은 거의 이제 뭐 한 50% 60% 이상을 옆에서 턱을 잘라야 되겠죠. 네, 턱을 잘라야 되는데 그렇게 자르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네. 반드시 어떤 작업이든지 이제 서로 이제 상호작용이 있는데 반드시 반대의 어떤 이제 현상도 오게 되거든요. 이제 하나는 좋아졌는데 하나가 나빠졌다.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욕심만큼은 안 되고 내 욕심에서 한 절반 많으면 절반 정도.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그 분장의 그 핵심 원리만 좀 간단히 좀 소개 좀 부탁합니다. 어떤 원리에서 분장을 하게 되는 건지. 분장은 그냥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것인데, 이제 특수 분장은 이제 특수 재질로 뭐 이제 인조 피부도 만들고 뭐 없는 것도 더 붙이고 이제 하는 것이지만 보편적인 그냥 이제 색깔을 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색을 가지고 이제 색의 성격을 이용해서 이제 눈의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뭐 코가 높아 보이고 싶다 아니면은 광대뼈가 나왔는데 좀 들어가 보이고 싶다 이러면은 그 이제 색의 원리라는 것은 밝은 색은 나와 보이고
어두운 색은 들어가 보인다. 그건 이제 원리죠. 그건 이제 변하지 않는 이제 불변의 법칙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색도 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있듯이 이제 컬러가 있지만 그 컬러에 따라서 명도가 다 다르죠. 아, 예.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 명도를 이용해서 어두운 색은 이제 좀 들어가 보이고 싶은 것, 아. 예. 밝은 색은 나와 보이고 싶은 것, 그냥 아. 그렇게 이제 하면 되는데 그걸 무조건 이제 그 하게 되면은 이제 파란색을 이제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의 훈련은 필요한 것이죠. 아, 그러시겠네요.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내에 뭐 한 3분 정도에 이렇게 초간단적으로 이렇게 분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짧은 시간 내에 3분요? 3분은 조금 이제 짧기는 한데 초간단법으로 네, 초간단법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베이스는 필요해요.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 컬러, 예. 기본 컬러 위에서 내가 좀 이제 코가 낮은데 코가 이제 나와 보이고 싶다. 이런 밝은색.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저 선생님이 뭐 광대뼈가 나왔는데 이제 들어가 보이게 하고 싶다 이러는데 그 광대뼈는 들어가 보이게 하려면 어두운 색을 발라야 되는데 얼굴 전면으로 이제 어두운 색을 바르기는 어렵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서 이제 나와 보이는 부분을 들어가 보이게 하려면은 반대쪽에 있는 것을 나와 보이게 하면은 들어가 보이겠죠. 그러겠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이제 커버를 하죠. 예. 예. 그러면은 그 실습을 통해 가지고 못 봐도 이렇게 궁금하니까 직접 보면서 모델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 보시면서 이렇게 누구든지 이렇게 한번 빠른 시간 내에 분장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 그럼 기초 화장을 하시는 겁니까? 네, 기본 베이스. 아 베이스? 네. 지금 오른쪽만 한 거예요? 네. 오른쪽만. 왼쪽, 네. 왼쪽. 왼쪽. 왼쪽만.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모델 분이 지금 이마가 나와 있는데 지금 코가 낮은 코가 아니거든요. 예. 낮은 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코가 약간 낮아 보이는 이유가 지금 여기가 죽어 있어요. 그러네요. 지금 이제 보통 코를 세우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세워요. 세우면은 코를 전혀 이제 수정은 못하고 코만 높아지니까 이 형태적으로 수정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만 높여줄 겁니다. 아. 그러네요. 화면상으로 보면은 거기가 약간 좀 낮게 보입니다. 예. 이 부분. 그 부분을 이제 받게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네요.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손은 안 됐는데 이렇게만 해도 여기가 지금 살거든요. 그런데 여기랑 너무 이제 차이가 나니까 약간의 연결만. 연결. 예. 네. 컬러가 너무 이제 튀면 안 되니까. 약간. 조금만 밸런스만 맞춰주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모델분이 얼굴이 굉장히 작으세요. 작은데도 불구하고 작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게 뭐냐면은 여기가 죽어 있어요 지금. 이 부분 예, 죽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살려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자 들어간 부분을 나와 보이게 하면 살겠죠. 밝은 색. 밝은 색으로? 네.
지금 사용하시는 그 분장은 그거는 뭐 재료는 재료는 어떤 재료입니까? 색조 재료입니까? 아니요, 저기 그 파운데이션 종류입니다. 파운데이션 가지고 하는군요. 네, 얼굴이 이제 기본 베이스니까. 아. 네, 파운데이션의 이제 컬러가 밝은 색으로. 네, 기본 베이스. 파운데이션은 가정이 다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겠네요. 지금 이제 그 그라데이션을 별로 안 하고 이렇게 해도 금방 이쪽이랑 아마 달라진 게. 네, 그러네요. 확연히 좀 보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광대뼈가 뒤로 밀리면서 얼굴이 조금 더 모아져 보이겠죠. 아. 이러면은 기본 베이스는 끝이에요. 그러네요. 끝인데 네. 지금 이제 좀 반짝반짝한 것이 아마도 화면에서 보일 거예요. 그러네요. 약간 좀. 그럼 이제 반사를 이제 줄여주려면은 이런 이제 파우더 처리를. 파우더? 네. 반사를 줄려면 파우더로 이렇게. 네. 파우더가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겠네요. 네. 이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네. 반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한 거랑 많이 이제 다르죠. 여기는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어두워 침침하고. 네. 우측에는 확연히 좀 달라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일반 이제 뷰티에서 이제는 너무 이제 과하지만 이제 영상에서는 옆에 이제 쉐이딩을 주면서 얼굴에 지금 요 나온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온 부분은 어떻게 수정이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조금 어두운 색. 어두운 색으로. 네. 나온 부분은. 네. 지금 아마 영상에서는 여기 이제 그림자처럼 처리가 될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쉐이딩을 이제 그림자 처리를 하게 되면 그림자는 물체가 있고 입체가 있으면은 입체에 대한 이제 그림자가 있으니까 그 그림자를 만들어 주는 거죠. 아. 네. 영상에서는 어떻게? 네, 영상에서 확실히 좀 달라 보입니다. 네. 그리고 네, 뭐 활기 있게 보이고. 네. 네. 훨씬. 그리고 네.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립스틱을 따로 바르지 않고요. 아. 잠깐만, 제가. 지금 이제 입술을 처리하는 겁니까? 예. 입술은 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게 효과적입니까? 네. 남자분들은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좋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이제 보통 쓰는 이제 그 립글로스 그 입술 틀 때 바르는 그런 거. 립스틱. 립스틱 말고요. 아. 립밤. 예. 립밤. 예예. 립밤을 좀 발라주면 커버가 된다 이거죠? 네. 근데 지금 너무 이제 좀 매트해 보이니까 약간의 이제 그 윤기만 조금 줄 거예요. 아. 이제 이렇게만 해도 괜찮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조금 저기 얼굴에 좀 이제 화사하게 혈색을 주고 싶다. 네. 이러면은 화사한 혈색. 예. 네. 그건 어떤 처리를 해준 거예요? 창백해 보이지 않게. 예. 자연스러운 이제 혈색. 지금 요거 한 거랑 안 한 거랑 또 다를 겁니다. 그건 어떤 처리를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약간 저기 그 피치빛? 예. 네. 톤으로. 네. 그냥 육안으로 봐서는 보일 듯 말 듯.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눈에 조금 이제 음영을 주고 싶다. 아, 눈. 예, 그러면은 예. 눈에 이제 약간의 섀도우가 필요하죠.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자들은 눈에 너무 많이 뜨이면 안 되니까
약간의 그늘만 줄 겁니다. 네, 이 정도. 예. 그러면은 여기랑 다르죠? 예, 확연히 틀리네요. 네, 예. 이렇게만 너무 이제 많이 하지 않아도 야, 진짜 이 무대로 보내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연극배우로 보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무대로.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이제 특히 남자들 눈썹 같은 경우에는 그리는 걸 굉장히 이제 어려워들 하세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모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이크업 전 같으면은 제가 이제 그 눈썹 수정을 약간은 이제 해드리고 싶은데 예. 지금은 이제 메이크업을 했기 때문에 약간만 이렇게 이제 파우더나 뭐 이제 이런 거 묻어 있는 것만 살짝 정리를 이제 했습니다. 예, 네. 확실히 틀려 보입니다. 네. 예. 하고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 손은 요술손입니다. 만지는 것마다 다 달라지게 보이니까요. 웃는 미소가 예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눈썹이 좀 중간에 잘렸다던가 비어 보인다던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예. 이제 만약에 이제 그게 이제 좀 채우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미술 연필을 이제 활용하셔도 됩니다. 아. 네. 이게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눈썹이 진하셔서 일부러 안 그리시는 게 나아요. 난데 이제 그리는 방법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요 결대로. 그렇게 그냥 오를 한올 한올 채워주면 돼. 아. 일부러 그리지 않아도 돼. 그러네요. 지금 남자분들은 메이크업 할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뭐 욕심으로 이제 코가 이제 더 높아 보이고 싶다. 이러면은 뭐 간단하죠. 콧대. 네. 아, 거기면 밖에 해주면은 아, 네. 코가 그렇죠. 높아진다 이거죠. 네. 그렇죠. 자, 그러네요. 또 여기. 네. 예. 왜냐면은 제가 이제 여기하고 여기를 계속 이제 신경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모델분이 지금 이마가 나오셨어요. 이제 이마가 나오고 지금 여기가 지금 턱이 나왔거든요. 예. 예, 턱이 나왔기 때문에 낮은 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눌려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이런 얼굴의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네요. 이렇게 이제 안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 그래서 지금 다른 것보다가 집중적으로 제가 지금 예, 코, 이 등, 콧등 위에 콧등 중에서도 여기 이제 그 허리 예, 요 부분 요 부분을 제가 이제 좀 신경을 써서 고개를 살렸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옆에 얼굴하고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예,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아마 얼굴이 여기서 요만큼이 잘려 보일걸요? 네. 그렇지 않나요? 네. 아니, 안 돌리셔도 됩니다. 네. 네. 이만큼이 아마 없어 보일 겁니다. 네, 그러네요. 진짜 네. 없어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색을 이용한 눈의 착시를 이제 노리는 거죠. 아, 그러시군요. 그 다음에 여기 턱을 좀, 여기 뭐 사각턱이라든가 이걸 해소법 좀 없습니까? 턱을. 그럼 사각턱을 해소하는 방법이 지금 요거랑 이제 똑같은 방법이죠. 지금 여기다 그늘을 줬어요. 그늘? 네. 아, 이제 다 된 겁니까? 네, 끝났습니다. 아이고,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